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엄마도 꿀잠, 꿀꿀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백두산 장생초. 옛날 옛날에 백두산 언저리 작은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다 쓰러져 가는 작은 초가집에 살았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장에 나가 사올게요. 아니야, 오늘 저녁은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 맛있게 먹자꾸나. 울긋불긋 단풍이 든 가을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그만 어머니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좋다는 약은 모두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찾아가 보았지만 어머니의 병은 점점 더 깊어지기만 했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병이 걱정이 되어 울상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마을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인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저희 어머니의 병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자네 어머니의 병은 쉽게 나을 병이 아닐세.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쉽지는 않지만 고칠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네.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지혜로운 노인은 아들에게 천천히 일러주었어요. 백두산 깊은 골짜기에 가면 장생초라는 약초가 있네. 그 약초를 다려드리면 나을 수가 있다네. 하지만 백두산은 험하고 높은 산이어서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산이라네. 아들은 노인의 말을 듣자마자 장생초를 구하기 위해 백두산을 향해 떠났어요. 백두산은 몹시 험했어요. 나뭇가지에 걸려 옷이 찢어지고 우거진 풀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어요. 돌뿌리에 발을 다치기도 했지요. 그래도 아들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드리려고 씩씩하게 산을 올랐어요. 산 꼭대기에 가까워지자 아들은 더 기운을 냈어요. 이 고개만 넘으면 곧 산 꼭대기야.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장생초를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산 꼭대기는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거든요. 이런 눈 덮인 산에서 어떻게 약초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아들은 울먹이며 산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아들 앞에 머리가 하얀 꼬부랑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젊은이, 백두산은 어쩐 일로 왔소? 할머니, 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장생초를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들은 공손히 대답했어요. 할머니, 혹시 장생초는 어디에 가면 구할 수 있습니까? 장생초? 내가 백두산에서 평생 살았지만 그런 약초는 처음 듣는구려. 종각, 실은 내가 백두산 꼭대기에 씨앗을 뿌리러 가는 길인데 길이 험해 올라가기가 힘이 드는구려. 나 대신 이 씨앗을 백두산 꼭대기에 좀 뿌려주겠나? 아들은 할머니가 마치 집에 누워 계신 어머니 같은 생각이 들어 할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예, 할머니, 저에게 맡기세요. 제가 뿌리고 오겠습니다. 고맙구려. 참으로 마음 착한 젊은이야. 아들은 씨앗이 든 주머니를 들고 다시 산을 올랐어요. 아들은 장생초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장생초는 아무데도 없었어요. 장생초는 보이지를 않는구나. 어떻게든 어머님 병을 꼭 고쳐드려야 할 텐데. 산 꼭대기에 오른 아들은 할머니가 부탁한 씨앗 주머니를 꺼냈어요. 할머니가 부탁한 대로 씨앗을 땅에 휙 뿌렸어요. 그런데 곧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씨앗을 뿌리자마자 땅에서 푸릇푸릇한 싹이 돋아나더니 금세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아들은 무성하게 자란 풀이 신기해서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이, 이것을 가져다가 어머니께 다려드리도록 하게. 그러면 어머니의 병이 나을 거야. 이 약초가 자네가 찾고 있는 장생초일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은 너무 좋아서 하늘에 대고 연신 외쳤어요. 아들은 장생초를 자루에 가득 담아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병을 낫게 해드릴 장생초를 구해왔어요. 그게 정말이냐? 내 아들아,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빨리 나으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래, 그러자꾸나. 아들은 백두산 꼭대기에서 가져온 장생초를 정성스럽게 다려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아들의 지극한 효심은 그 후로도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이모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백두산은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 없는 북한에 있어요. 백두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산이지요. 산 꼭대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가 있는데 이것을 천지라고 하지요. 이런 화산 호수를 칼데라호라고 한대요.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모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오늘의 동화에 나온 아들은 어머니를 극진히 공경하는 효자였어요. 아들의 깊은 효심 덕분에 장생초를 구하게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세요. 연호랑과 새오녀. 옛날 신라의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새오녀가 살았어요. 이 부부는 착하고 마음씨가 고왔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연호랑과 새오녀를 따르고 좋아했어요. 어느 날 연호랑은 바닷가로 나갔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려. 네, 바닷가에 잠시 나갔다 오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출렁이는 파도가 햇빛을 받아 금가루를 뿌린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연호랑은 큼지막한 바위 위에 올라앉아 햇빛을 쬐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연호랑이 앉아있던 바위가 스르륵 움직이더니 바다 위를 둥실둥실 떠서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를 어쩌지? 이 바위는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연호랑을 태운 바위는 바다 한가운데로 흘러갔어요. 주위에는 넘실대는 파도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연호랑은 집에 두고 온 새오녀가 보고 싶어서 더욱 슬퍼졌어요. 새오녀! 연호랑은 새오녀를 부르다 지쳐서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잠에서 깨어보니 연호랑은 처음 보는 낯선 곳에 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연호랑 주위에 둘러서서 웅성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호랑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연호랑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대화국에 도착한 거예요. 대화국은 지금의 일본이지요. 대화국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을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두 연호랑을 받들며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어요. 지혜롭고 마음씨 착한 연호랑은 대화국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연호랑님은 정말 대단하셔. 어쩜 이렇게 자상하실까? 맞아, 맞아. 또 얼마나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 연호랑님 최고! 연호랑님 만세! 연호랑은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대궐 같은 좋은 집에 살았지만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새오녀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새오녀, 나는 언제 그대를 다시 만날 수 있단 말이오. 한편 새오녀는 연호랑이 갑자기 사라지자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찾아다녔지요. 바닷가를 헤매던 새오녀는 연호랑의 신발 한 짝을 발견했어요. 아, 이건 우리 서방님의 신발이잖아. 그렇다면... 새오녀는 연호랑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새오녀는 엉엉 울며 슬퍼했어요. 그러다 지쳐서 넓적한 바위 위에 푹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새오녀가 쓰러진 바위가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바위도 바다 위에 둥둥 떠서 어디론가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바위는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한참을 떠내려갔어요. 그러다 대화국의 바닷가에 닿았지요. 정신을 잃은 새오녀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어머나, 여기가 어디죠? 대화국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새오녀도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라 생각하고 연호랑에게 데려갔어요. 연호랑님, 바위를 타고 건너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 새오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연호랑, 여기 계셨군요. 새오녀,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연호랑과 새오녀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감사했지요. 연호랑과 새오녀는 대화국을 잘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대요.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아, 그렇구나. 바위가 혼자 스르르 움직여서 바다 위를 둥실 떠간다니. 생각만 해도 신기하고 두근두근하네요.
그런데 대화국에 간 두 사람이 무사히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은 감자공주 이모가 각색한 연호랑과 새오녀를 들어봤어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더운 날은 더위에 지치고 추운 날은 추워서 힘들고 그렇네요. 모쪼록 소화가 잘 되고 몸에 좋은 음식으로 식사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망주석 재판.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비단 장수가 살았어요. 비단 장수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비단을 팔러 다녔지요. 비단 사세요! 곱디고운 비단 사세요! 어느 날 비단 장수가 산 너머 마을로 비단을 팔러 가는데 날이 너무 더운 거예요. 다리는 천근만근 무겁고 온 몸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힘들어. 여기서 잠깐 쉬어갈까? 비단 장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무덤가 망주석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솔솔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스르르 잠이 들었지 뭐예요. 비단 장수는 한참 늘어지게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래요? 망주석 옆에 놓아둔 비단 짐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비단! 비단 장수는 눈을 크게 뜨고 샅샅이 뒤져봤지만 끝내 비단을 찾지 못했어요. 아이고, 망했네. 나는 망했어. 비단 장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때마침 그 옆을 지나던 한 노인이 비단 장수의 딱한 사정을 듣더니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딱하게 되었네, 그려. 우리 마을에 새로 오신 원님을 찾아가 보게나. 비단 장수는 그 길로 원님을 찾아갔어요. 무덤 앞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비단 짐이 사라졌단 말이지? 아, 예,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느냐? 아, 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망주석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또. 원님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비단짐을 훔쳐간 도둑이 누구인지 망주석은 알 것이다. 당장 가서 망주석을 끌고 오너라. 망주석을 끌고 오라곱쇼? 비단 장수는 어안이 벙벙해 눈을 꿈뻑꿈뻑. 포졸들은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원님의 호통소리가 들렸어요. 뭣들 하느냐? 어서 가서 망주석을 잡아오지 못할까? 예이! 비단장수와 포졸들은 낑낑대며 망주석을 뽑아 수레에 싣고 사또에게 끌고 왔어요.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는구먼. 그러게 말이에요. 망주석이 말이라도 한대요. 사람들은 망주석 재판을 구경하려고 우르르 몰려왔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사또는 망주석에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내 이놈 망주석아! 네가 분명 비단을 훔쳐가는 범인을 보았으니 어서 말하렸다. 돌로 만들어진 망주석이 아무 말이 없자 원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망주석을 다그쳤어요. 어허, 아무 말 못하는 걸 보니 망주석 네 놈이 도둑임에 틀림없다. 여봐라, 망주석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쳐라. 포졸들은 기가 막혔지만 원님의 명령이니 그대로 따를 수밖에요. 한대요! 딱! 두대요! 딱! 세대요! 우직근! 포졸들은 손이 아파 쩔쩔매고 곤장은 뚝 부러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어요. 원님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감히 웃는 것이냐? 지금 웃은 자들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 싹싹 빌었어요. 사또나리,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 다시는 웃지 않겠습니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 그렇다면 사흘 안에 비단을 한 필씩 가져오도록 하여라. 가져오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사람들은 비단을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비단을 구하려고 아랫마을 윗마을로 다니며 정신없이 비단을 찾아 나섰지요. 사흘이 지나자 관가 마당에는 알록달록 곱디고운 비단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원님이 비단 장수에게 물었어요. 이 중에 네가 잃어버린 비단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비단을 찬찬히 살펴보던 비단 장수는 깜짝 놀랐어요. 이 비단은 모두 제가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그것을 어찌 알 수 있느냐? 아, 네, 저희 집 비단은
끝을 이렇게 두툼하게 매듭짓습니다. 여봐라, 당장 가서 이 비단을 판 자를 잡아오너라. 그 자가 바로 범인이다. 비단 장수는 잃었던 비단을 모두 되찾았고 망주석도 원래 있던 자리에 세워졌어요. 사람들은 원님의 지혜로운 뜻을 깨닫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원님을 칭찬했어요. 아, 우리 사또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야. 맞아요. 지혜로운 사또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후로도 원님은 오래오래 그 마을을 다스리며 잘 살았대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원님의 지혜로운 재판에 비단 장수는 무사히 비단을 찾을 수 있었네요. 오늘의 동화 망주석 재판은 감자공주 이모 각색으로 들어봤어요. 친구들, 오늘도 밥 많이 먹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지냈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모가 칭찬해요. 짝짝짝.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코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오늘 밤도 이불 잘 덮고 코 잘 자고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 이야기 주머니. 옛날 옛날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한 아이가 살았어요. 어찌나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지 눈만 뜨면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다녔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이야기 듣는 것도 모자라 방방곡곡 온 나라를 찾아다니며 이야기란 이야기는 죄다 들었지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해주는 법이 없었어요. 진짜 재밌다. 종이에 적어서 잘 숨겨둬야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종이에 적어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러고는 이야기를 적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어서 천장에 매달아 놓았어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총각이 되었어요. 주머니에 꽁꽁 숨겨둔 이야기는 하나 둘 늘어나더니 천장 가득 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었지요. 어느 날 이 총각이 밤에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집에서 일하는 머슴 돌쇠가 총각 옆방에서 이제 막 잠을 자려는데 총각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돌쇠는 이상해서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웅성웅성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천장에 매달린 주머니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숨 막혀. 언제까지 이 주머니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거야? 아우, 답답해 죽겠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주머니 속에 꽁꽁 가둬둘 작정이야? 바깥바람을 한 번도 못 쐬어보고,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 안 되겠다. 우리 이 총각을 혼내주자고. 좋아. 내일 장가를 간다고 하니까 가는 길에 아주 혼쭐을 내주자고. 이야기 주머니들은 모두 그러자고 했어요. 내가 마을 어귀에서 먹음직스러운 배가 되어서 커다란 배나무에 달려있을게. 한입 먹자마자 어질어질 정신 못 차릴걸. 나는 시원한 옹달샘이 되어서 기다릴게. 한 모금 마시자마자 설사똥이 부지직 부지직 부르르륵 나올걸. 나는 뾰족뾰족한 바늘이 되어서 방석 밑에 숨어있다가 콱 찌를게. 엉덩짝이 불나도록 아프게 해줄 테다. 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돌쇠는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는 총각을 보았어요. 이런, 가만히 두었다가는 내일 장가도 못 들고 혼쭐이 나겠는걸? 큰일이야.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장가 가는 총각을 따라 나섰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커다란 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총각은 꿀꺽 군침을 삼키며 말했어요. 아, 돌쇠야, 가서 배 좀 따오너라. 목이 마르던 차에 잘 됐다. 그런데 돌쇠는 못 들은 척하고 배나무를 지나쳤어요. 이놈,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배 좀 따오라니까. 장가 가는 길에 뭘 그런 걸 먹어요. 빨리 가셔야죠. 돌쇠는 말궁둥이를 철썩 내리쳤어요. 말은 놀라서 펄쩍펄쩍 내달렸지요. 또 한참을 가다 보니 맑은 샘물이 콸콸콸 나오는 옹달샘이 있었어요. 총각은 침을 꿀꺽 삼키며 돌쇠에게 말했어요. 마침 목이 마르던 차에 잘 됐다. 돌쇠야, 가서 물 좀 떠오너라. 돌쇠는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척하고 가는 길만 갔어요. 야, 이놈아! 누가 상전이고 누가 머슴이냐! 물 떠오라니까! 총각은 단단히 화가 났어요. 에이, 도련님! 장가 가는 길에 뭘 그런 걸 마셔요! 빨리 갑시다! 돌쇠는 또 말궁둥이를 철썩 내리쳤어요. 놀란 말은 더 높이 펄쩍펄쩍 뛰며 앞으로 내달렸어요. 드디어 총각과 돌쇠는 신부집에 도착했어요. 돌쇠는 총각이 앉을 방석 밑을 살펴보았지요. 그랬더니 뾰족뾰족한 바늘들이 방석 밑에 촘촘히 박혀있지 뭐예요? 신랑 신부 맞죠? 총각이 신부에게 절을 하려고 바늘 방석에 앉으려는 찰나였어요. 돌쇠는 총각을 휙 밀쳐내고 바늘 방석을 냅다 던져버렸어요. 총각은 꽈당 넘어졌지요.
총각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아, 이 녀석아! 이게 무슨 짓이냐! 돌쇠는 그제서야 차분히 총각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방님, 이게 다 이야기 주머니 때문입니다.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주머니에 꼭꼭 갇혀 있다가 서방님을 골탕 먹이려고 배로도 변하고 옹달샘으로도 변하고 바늘로도 변한 것이지요. 뭐라고? 그럼 네가 나를 구해준 것이로구나. 돌쇠야, 고맙다. 총각은 돌쇠의 말을 듣고 보니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어요. 총각은 혼인잔치가 끝나자마자 얼른 집으로 가서 천장에 매달아둔 이야기 주머니를 모두 떼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꽁꽁 메어두었던 주머니를 풀어놓았더니 이야기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휙휙 날아갔어요. 그때부터 총각은 어린이와 어른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대요. 마을에서는 하하호호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대요. 친구들, 재미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도 내일 다른 사람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모두가 즐거울 것 같아요. 누구한테 해줄 거예요? 엄마? 아빠? 아니면 친구인가? 할머니? 할아버지? 자, 우리 친구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조용히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피곤하고 힘드셨지요? 정말 애쓰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단하고 힘든 하루였지만 이제 편안하게 주무실 시간이에요. 따뜻하게 이불 잘 덮으시고 꿀잠 주무세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우리 방송 많이 공유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밤도 코 잘 자고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